후보. 네. 양경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은 금년 초이고 4월 달에 만나지는 않았죠. 글쎄 뭐 추울 때니까 저는 좀 훨씬 이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윤 후보자가 대구 고검 좌천대에서 귀양살이 할 때 바로 국정감사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은 저는 안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총선을 대비한 양경철 원장이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러 사람 만난 것이죠. 그리고 몇 차례 전화했다고 하셨죠.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국당에서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욕심내가지고 접촉해서 출마해달라 했는데 사실 있죠. 뭐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에 저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한국당이 이제 전신이 한나라당이죠. 그건 다르죠. 그분이 누구예요?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생각해서 제가 또 그분 이름을 거명. 예, 우리가 제가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유능하고. 또 평가가 좋으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경철 원장이 그때는 민주연구원장도 아니고 또 한국당에서도 영입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정치에 뜻이 없어서 다 거절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로남불이죠. 그 양경철 원장이 영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비난할 필요 없다. 문제는 후보자가 나는 정치하지 않겠다. 한국당에도 민주당에도 거절한 게 중요하죠. 자, 예, 후보자하고 저하고 악연 좀 있는 거 알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저는 후보자 때문에요.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목포 선거에서 그분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나 때문에 후보자가 그분 수사하면서 박지원이 불어라 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어요. 윤대진 검찰국장 바로 그분이요. 망한 회사의 목포 보혜저축은행 중수이과장으로 제가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직접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돼서 이제 기소 다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후보자 윤대진 검찰국장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라. 내가 9번 청문회에서 낙마시킨 사람이에요.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포폰을 만들어가지고 총리실에 줘가지고 총리실 대통령 비서실 사용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민간 사찰을 국회에서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걸렸다 해서 윤우진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리가 안 걸리더라고요. 소위 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볼 때는 2013년 같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 자료 이번에 다 찾아봤어요.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걸리면은 더 자료 찾아내면은 저 할 거예요. 국정감사 때. 그런데 오늘 장재원 의원께서 장모 내가 많이 했다. 그런데 고리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저도 장재원 의원의 말씀에 이어서 윤우진 서장과 총장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총장의 소위 말하는 커넥션에 대해서 끈이 안 돼서 포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다 하는 말씀 드릴 테니까 그 악연은 좀 정리합시다. 의원님 제가 과거에 그 CN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수사를 하면서 어떤
정치인이나 관료를 대라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정말 없습니다. 또. 예. 그런데 그분은 그랬어요. 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조용근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과 수사 간섭과 지연을 했다고 인정하셨죠?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뭐 제가 2013년 그때 말씀드린 뭐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건 엄연한 위법을 한 거예요. 그러나 후보자는 그 수사한 검사들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지키겠다. 서면 답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고검 또 그 다음에 대전고검에 국정감사 가니까 또 그리고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소위 박영수 특검에 의거해서 픽업됐지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특검 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부당한 수사를 간섭하고 외압을 한 조용근 검사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소시효 살아있어요 지금? 정의로운 검사는 수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정의롭다고 계속 칭찬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박지원이 왜 윤석열이 호위무사로 나갔냐. 저는 정의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수사 어떻게 할 것?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이? 만약 오늘의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다거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수사하세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우병우 검사를 네. 제가 소면질을 했더니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 네. 검사 때만 그랬죠? 저는 뭐 검사로 같은 부서에 제가 아니 글쎄 검사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민정비서관으로 가서 민정수석으로 가서 한 일도 아주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검찰을 떠난 이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분이 저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막 그래서 예. 후보자께서 아주 유능하고 네. 책임감이 강한 검사였다. 네. 이거였지. 그분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은 아니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확 작아지고 우병우로 하니까 네. 싹 작아지고 그러면 자기 식구 네. 감사하는 데는 아주 1등으로 자랑이네요. 아닙니다. 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도 네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공직자도 또 경우에 따라 뭐 위법을 저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한 분의 삶 전체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내릴 지금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답변을 통해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소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네. 서면 답변이나 뭐 네. 답변의 부분은 굉장히 아리수릅니다. 네. 이현련 비현련 같아. 네. 윤석열 답지 못한 답변이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때 다 공약한 거예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바로 불씨를 제공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정부로서 지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이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지금 진행이 됐으니까 자꾸 이유 저유 되지 말고 진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앞장서서 한번 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